children!심정이 깊은 야성의 힘을 깨니 우리 돈.
아이가 아주 훌륭하게 성장했구나. 넌 아주 특별한 별의 조각을 품고 있단다. 그 힘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 하지만 그 힘을 노리는 어둠의 존재들이 다가오고 있으니 조심하거라. 부디 별 조각의 힘을 잘 다스려야 한다. 어둠에 잠식되지 않도록. 거기 누구야? 아무도 없나?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날의 악몽, 수년이 흐른 지금도 환영이 되어 찾아왔다. 거기 누구냐니까? 문이 잘 안 열리네. 좀 도와줘. 아, 너 여기 있었구나. 그렇지 않아도 찾고 있었는데. 로티가 북부 수비대까지 물자를 수송해야 한대. 네가 로티와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위험한 지역이라 좀 걱정이 되네. 내가 같이 가주고 싶지만 팔이 이래서. 네가 좀 도와줘. 아, 로티 지도 또 안 가져갔네. 아이고 참. 로티라면 갑자기 엉뚱한 길로 가본다고 헤맬지 모르니 네가 지도 꼭 챙겨가. 자, 이제 나가면 되겠다. 뭐해? 저쪽 계단으로 빨리 나가봐. 로티에게 부탁한 걸... 여긴 무슨 일이야? 아, 그래? 안 그래도 깜빡해서 다시 올라가던 참이야. 고마워. 이제 빨리 가야겠네. 물자를 옮기려던 참이긴 한데 설마 베니가 말했어? 아, 걱정 말라니까. 암튼 네가 도와준다니 든든하고 좋네. 그럼 출발하자. 아키움의 포탈이 또 열리고 있나 봐. 놈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위스페리온 너머로 군수 물자를 전달해야 돼. 언제 전투에 휘말릴지 모르니 군수 물자 관리소에서 무기를 챙겨가는 게 좋겠어. 일단 군수 물자 관리소 쪽으로 가자. 코넬 아저씨가 무기 상자를 꺼내두었을 거야. 자, 가자. 계단이 부서졌으니 조심하게 친구. 종이 울리면 재빨리 이곳으로 들어가 숨어야 해요. 수비대에 물자를 지원하러 가나. 결국 목숨을 지켜주는 건 무기뿐이지. 새 무기를 써보려면 뒤에 있는 연습용 허수아비에 시험해봐도 좋네. 어, 왔구나. 자, 출발하자. 도무르, 북부 수비대에 가야 해. 문 좀 열어줘. 뭐냐? 잠깐만 기다려라. 자, 가자. 과거 캡틴 다빈치가 이끄는 저항군이
아키움 군단으로부터 섬을 지켜냈지만 아직 이곳은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군수 물자를 운반하는 로티를 도와주기 위해서 다빈치 요새 밖으로 나섰다. 대체 무슨 일이야? 어서 위스페리온으로 가보자. 아직 걸쇠는 타본 적 없지? 자, 내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해봐. 히엇! 평소보다 강력한 아키움 군단의 공격으로 막루가 무너졌다. 무너진 막루 때문에 길이 가로막혔으나 루티와 함께 갈고리와 걸쇠를 이용하여 무너진 막루를 넘어갈 수 있었다. 고급품 수송수레도 폭격에 파괴된 것 같다. 저 너머에서 갑자기 거대한 불덩이가 날아왔습니다. 다들 조심하십시오. 저 앞에 위스페리온으로 올라가는 도르레가 있어. 자, 어서 서두르자. 오크놈들의 폭격으로 잿빛 미트란들이 생겨나고 있어. 잿빛 미트란들이 더 늘어나기 전에 빨리 잡혀라! 적의 움직임을 잘보고 막아야 해. 반격할 기회가 보일 거야. 미트란을 무기로 이용하다니, 지독한 놈들. 어서 서둘러야 해! 부서져버렸잖아. 이러면 갈 수 없는데. 없어. 섬 반대편으로 가려면 도르레를 타고 위스페리온을 넘거나 배를 타고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 안 되겠다. 마침 비머치 아저씨도 여기 있으니 도르레를 한번 살펴볼게. 꼭 고쳐놓을 테니 너는 다른 저항군들을 도와주고 있어. 비머치 아저씨, 이거 고칠 수 있겠어요? 오, 로팅맨. 뭐, 우리 둘이면 금방 뚝딱이지. 한번 시작해볼걸? 오비! 하비! 도와주세요. 고마워요. 저기 위스페리온 근처에도 폭격이 있었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분 없이 상대하기엔. 어떻게 오신 거죠? 도르래가 무너졌는데. 당신 혹시 별 조각의 힘을 가지고 있나요? 전설에 따르면 위스페리오는 별을 품은 이들을 불러들인다던데 정말인가 보네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투아렌 침탈지로 내려갈까요? 별 조각을 가지셨다면 활공 변신이 가능할 겁니다. 아래로 뛰어내리면서 당신 안의 야성의 힘을 깨우시면 됩니다. 활공 변신을 하면 높은 곳에서도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어요. 저는 투아렌 침탈지에서 보호막을 펼치겠습니다. 도착하시면 우선 제가 있는 쪽으로 오세요. 거기서 다음 작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신 무척 낯이 익네요. 아닙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일단 아래로 갑시다. 적의 공격입니다. 어서 서두르죠. 뛰어내리면서 활공 변신을 하세요. 먼저 가겠습니다. 아래에서 보시죠. 위스페리온의 별 조각을 카자리님께 바칠 것이다. 포탑이 위스페리온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크들의 불꽃가루를 빼앗아 포탑에 던져주세요. 한꺼번에 많은 불꽃가루를 퍼부으면 포탑이 급속히 과열되어 폭발할 겁니다. 다들 들었나? 오크들의 불꽃가루를 빼앗아 포탑에 던져라. 놈들이 포탑을 노리고 있다. 방해하는 것들은 모두 죽여라. 더러운 오크놈들, 감히 위스페리온을 넘보다니. 놈들의 포탑을 파괴해야 한다. 불꽃가루를 빼앗아 포탑에 던져넣어라. 이놈들이 감히. 카이라님, 오크들의 지휘관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죽여주네. 내가 오크 따위에게 당할 것 같으냐? 어림없는 소리!
제 마법으로 위험을 지켜줄 겁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없다고 했는데. 정신이 좀 들어?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 아, 다행이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지금 치료사를 불러올게. 이제 야. 움직여도 돼? 지금 너... 치료사님과 가려던 참인데? 슝슝! 이렇게 만나게 되어 영광이네. 수고했네. 수고했어. 슝슝! 이쪽으로 오세요.
몸은 좀 어떻습니까? 괜찮아졌나요? 당신이 킹베르트를 쓰러뜨린 후 적은 모두 물러갔어요. 크게 다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에요. 아, 역시 그랬군요. 그때 예배당에서 간신히 탈출했었죠. 하마터면 몰라볼 뻔했네요. 그런데 어떡하죠? 당신의 그 힘 이대로라면 그때처럼 쫓기거나 마력이 폭주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라슬란의 마티네라는 친구가 있어요. 보라빛 팀의 폭주에 대해 연구하고 있죠. 제 생각엔 그녀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캐슬러 마을의 창고 관리인 멜키라면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어느 마을이든 창고 관리인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루나 제로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활공 능력이 일시적으로 강화돼 캐슬러 마을까지 갈 수 있어요. 친구 함께 활공 능력 강화.